아, 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오나까지 굳혀지면서 아, 노틸 레오나 구도, 그리고 미드에서 라이즈와 아리 구도, 이거 참 요즘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제이슨 아루도 오늘 두 번째 나오네요. 일단 양팀 같은 경우에 밸런스 쪽에서 좀 더 신경 쓴 팀은 젠지 같고, T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치와 사거 리치를 활용한 그런 카이팅 구도, 포킹 구도에서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젠지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조합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펠리오스가 주도권을 잡아주는 픽으로서 징크스 상대로요 되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선수인 만큼 그 역할을 주기에는 젠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피드. LCK 찐팬이라면 원하는 LCK 팡팡 터지는 보상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란색 블루 진영이 T1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젠지 스포츠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 라인 주도권 부분에서는 T1 쪽이 탑과 바텀에서 어느 정도 푸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게임을 풀어나가는. 징크스 평타보다 내 궁극기 사거리가 더 길어,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일단 이거 전멸 궁극기 호응 되거든요. 이걸 하려고 렉사이 라이즈를 한 거죠. 반대로 전멸 생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키드. 이거는 키드 선수가 써도 다음 턴에 또 죽기 때문에 그냥 안 쓰고 죽는 그렇죠. 게 낫고요. 아, 이거 뭐 렉사이 플래시도 안 쓰고 잡았거든요. 키덕 선수도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렉사이가 자기 개발 톱이 없으면 렉사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시너지가 좋은 챔피언이고 그만큼 딜러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신화템이지만 아펠리오스만 6렙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길교환으로 밀어내면은 위쪽 무빙을 치면서 전령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블루탐을 잡네요. 그러면 전령이 나가겠죠. 이거 T1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바텀에 여차하면 로밍이나 다이브까지 걸려있던 것 같은데 상대 미드 정글이 아래쪽 압박 주면은 빠져야 되는데 일단 교환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T1도 정글이 저기 블루에 가있어요. 미드랑 덫에 끊겼어요. 자, 캐비 쪽으로 붙어주면서 페이지가 끝까지 따라가서 캐비를 잡아냅니다. 페이지 선수는 강단 있게 집을 갖고 그러면은 이제 T1도 너네 집 갔으니까 풀려 누가 할 거야, 시전해줘야죠. 풀고 그만큼 다 가져갈 거야. 오틸러스는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원딜이 먹을 수 있게 살짝 앞에 나와줘야 되는데 타워 골드는 안 먹게 살짝 뒤로 가줘야 돼. 그 선이 좀 중요합니다. 적정한 선내 균형 밸런스. 끝까지 분노를 채우고 이 스킬을 쓴 다음에 궁극기를 쓰면 마무리가 됐지만 그런 사이에 키드 선수가 매혹을 잘 날렸고, 난 바텀은 이렇게 싸우면 요즘 노틸러스 쪽에서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못 이기는데 징크스 돌포 남아있어요. 아, 그렇죠. 탑에서까지 티워. 티원이 지금 탑과 바텀에서 양쪽에서 일방적인 이득을 봤어요. 지금 아니 뭐 티원 2군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내가 나를 되기 전에 이미 잘 때려놨네요. 아, 방금 골드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 그러나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백사의 노플이에요. 아, 여기서 W 스킬이 안 맞았고 그 결과 키드가 뜹니다. 키드 시간 끌 대신 저 하면서 보냈어. 그렇죠. 자, 그리고 톨랜드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 다시 젠지가 득점하면서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후반까지 가게 되면은 젠지 입장에서는 앞에서 맞아줄 나를 신짜오 레오나도 있기 때문에 아펠리오스가 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온다면 일단 오히려 이거는 정말 좋은 작전. 아, 젠지가 거의 근데 제이슨 잡았어요. 환경. 스턴 시간 스턴 되나요? 자, 포레스도 그러나 살아갈 수 없죠. 아리가 또 킬 먹었고요. 예. 이게 딜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나르 때 다이브를 시도했는데 살아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노틀러스 후까지 시간을 벌어줬고 그 결과 아리 궁극기 빠졌습니다. 젠지는 3룡을 먹어야 되는데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자, 전력 풀어주면서 2군까지 성공하는 그림. 미드 2차 타워 거의 체력 다 끌어놨고 드래곤 쪽으로 회전하면서 먼저 자리 잡기 좋은 위치를 점합니다. T1 순식간에 T1이 좋은 그림으로 가져갔죠. 폴란드 선수의 좋은 무빙으로. 그쵸. 좋은 무빙이 그냥 상대 스킬을 빼놓는 효과를 같이 가져오면서. 뭐 플레이는 좀 눈에 안 띌 수도 있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거 라이즈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전령을 깔 수 있는 T1이 됐고 그렇게 아리 궁극기가 빠져서 아리가 젠지도 일단 사이드 라인 관리를 하고
3용 스택을 먹기 위해서 아리가 미대 텔레포트를 썼습니다. 아, 그렇어요. 근데 데뷔 나르크단이 먼저 붙어줬고 면역 상태인 짜오를 끌어서 케비 선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월급 다 들어갔어요. 젠지 각이죠 이거. 키드가 그냥 정면 돌파를 트리거가 잡히면 키드는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다 한 거거든요. 트리거의 전멸을 뺐죠 키드가 돌파하면서. 전멸 빼고 위에 드래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3중 스택을 쌓기 너무 좋고 로스파 들어가면서 페이지와 연계가 됐죠. 근데 딱골로 나갑니다. 하다 꺼졌어요. 페이지 딜 넣는 스킬 활용이 너무 좋았고 이러면 용까지 먹죠. 젠지 각이에요. 3용 스택을 무난하게 가져가기에 상당히 좋은 포지셔닝에 성공하는 젠지. 후반부에 더욱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티원의 조합은 정글과 서포터가 1.4하기엔 좋거든요. 그러면서 트리거 선수가 신나기엔 좋은 조합인데 일부러 나온 것 같은데 정화도 있고 몸짱 라이즈고 하니까 안 죽는다는 생각이 일부러 그렇죠.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견뎌냈고 렉사이의 위치 걸린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렉사이가 진동감지는 돼도 와드는 안 보여 또 들어가면. 근데 이거 땅굴 뭔가 온기가 느껴지는데 온기가 그렇죠. 느껴져요 땅굴에서. 아이고. 근데 포레스 숨바꼭질에 다니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어. 왔다 갔다. 알고 있어요. 또 가죠. 알고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포레스트의 숨바꼭질이 잡히고 말았고. 보수진 해설형이 제일 좋아하는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대놓고 그렇지.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가져갑니다. 젠지가. 어림없는 볼. 스킬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큰 거 먹자 우리. 바론. 바로 아텔리우스 좀 멀긴 하거든요. 단일 딜은 좋아요. 티원 조합이 딜 나와요. 딜 나와요. 마지막 80% 딜 빨라요. 티원. 그래서 키드가 들어가서 대놓고 몸으로 맞고 멈추지 않습니다. 잡았고요. 바로 먹었어요. 살아갈 수 있죠. 피크스 신나면 터지나요? 한타 결과 컷. 신나면 터졌고 이후에 신나면 터진 상황. 키드가 지금 키드 체했어요. 바로 체했어요.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본인이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움직임이었고 이거 T1이 지켜내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한 방에 끝나나요? 이거 라인 클리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이슨 전멸이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원거리 못 지웠어. 아펠리스 총도 지금 타우카 이게 너무 좋은 총이고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끝나나요? 여기까지인가요? 자 케비가 나와서 알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지지! 젠지 스포츠 기다리고 기다렸던 후반의 힘을 한 방에 터뜨리면서 강호 T1을 잡아내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을 더욱더 드높입니다. 거의 아리가 날아다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시간 30분 35초 만에 젠지 스포츠가 역전승의 승리를 가져갔고 경기 시간 30분 35초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팀원이 골드 리드를 했네요. 이 맛인가요? 챌린저스 역전의 맛? 한방 이 역전. 골드 그래프가 말이 안 돼요. 누가 그렇죠. 이긴 골드 그래프인지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순간 헷갈릴 수 있죠.